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아빠입니다. 이번 주죠? 7월 6일, 7일, 수원 남한 업소 도마뱀 샵에서 열리는 나홉쇼 출전 개최 일부 몇 마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요 아이는 2번 아이고요. 번호를 말씀드려도 항상 걔가 몇 번이었더라 하시는데, 뭐 영상 현장에서 보셔도 될것 같고,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이번 아이 트라이 텐저린 트라이 암컷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텐저린빛이 굉장히 꽤나 강한 편이고요. 월도 옆구리도 높이 올라와 있고 성격이 되게 온순해요, 얘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분양을 안 할까 싶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 나가기 시작한 지 1주년이기도 하고 나홉쇼로 또첫 행사를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좀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내려놓고 가격도 좋고 예쁜 개체 많이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등에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점 하나 때문에 이 아이를 선택 안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아쉽지 않나. 이 아이는 굉장히 옆구리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얌전한 암컷이라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 2번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1번이네요. 1번 카푸치노 수컷입니다. 점이 하나도 없고 깔끔하고요. 텐저린빛이 돌아요. 네, 텐저린 카푸치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옆구리도 꽤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타이어처럼 보이는 수준으로 올라왔죠? 네, 옆구리가 꽉 찼습니다. 핀도 굉장히 진하고 예쁜 카푸치노 수컷입니다. 그 수컷이고 얼굴도 주둥이도 짧은 편이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네. 이 아이는 1번입니다. 1번. 얘는 39번 꼬맹입니다. 옆구리 이쁘죠? 얘 지금 4월 19일생이거든요. 4월 19일생인데 옆구리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벌써. 네. 굉장히 주목해야 될 아이고 부모가 굉장히 괜찮아요. 부모가 굉장히 예쁜 애인데 요 상태를 보고 입양하셔야 되니까 요 아이 지금 미구분이고요. 굉장히 옆구리가 예쁘고 등도 지금 등도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쁘게 클것 같은 트라이 미구분입니다. 39번이라고 했죠, 제가? 네, 39번이에요.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아이들 파업을 시키고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일이 다 그럴 수가 없어갖고 저도 이제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그 중에서 몇 마리만 대충 추린 거라서 네, 39번 트라이 미구분입니다. 얘는 38번 릴리 화이트 미구분입니다. 등이 솔리드 스타일이죠? 예, 완전한 솔리드는 아니지만 깨끗한 솔리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시면 드리피가 이미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이 아이는 2월 17일생이고요. 5개월 조금 지났죠? 예. 등도 그렇고 옆구리도 그렇고 굉장히 예쁜 아직은 암컷인 미구분이죠. 예. 암컷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 릴리 화이트 미구분 38번입니다. 얘는 35번 미구분입니다. 얘 아빠가 카푸치노인데 아기가 엄마 닮아서 그런지 풀컵으로 나왔어요. 예. 일차 형질이 거의 안 보이죠. 예. 풀커버 트라이 미구분 35번 아이입니다. 카메라 좀 봐주세요. 아유,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냥.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옆구리가 다쳤어요. 예. 얘는 4월 19일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36번 릴리 화이트 미구분입니다. 얘는 3월생이고요.
지금 옆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피가 그냥 아래까지 쭉 내려왔어요, 지금. 그리고 등도 솔리드 스타일이죠? 네, 등도 솔리드 스타일이고 드리피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얗게 이제 피어나고 있죠? 네, 요런 아이 이제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클지 키워본 분은 뻔히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미국은 릴리 화이트. 36번입니다. 저희는 요 아이는 이번에 분양 안 가면은 제가 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7번. 미국은 트라이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다운 색깔을 딱 띄고 있죠. 그리고 아래에서 트라이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 가세요? 아래에서 트라이가 올라가고 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실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이런 아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다 파업을 하고 찍을 순 없으니까요. 제가 뭐 50여 마리를 데려가는데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예. 요 아이는 37번 릴리 화이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약간 솔리드 스타일의 릴리 화이트가 많이 나가네요. 미국 분이고요. 얘도 드리피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죠? 예. 2월생인데 지금 이 사이즈에 벌써 이만큼 드리피가 내려왔으면 얘도 아마 이번에 분양이 안 되면 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 37번. 미국은 릴리 화이트입니다. 어? 그래. 카메라 보고, 날 데려가라. 날 쏘아라. 그러는 거야? 자, 요 아이는 34번입니다. 텐저린 풀커버입니다. 텐저린 트라이를 만드실 분들한테는 중요한 키가 되겠죠? 3차 용질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일단 2차 용질이 텐저린으로 옆구리에 꽉 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컷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풀커버 타입은 커버 좋은 릴리 화이트랑도 좋은 짝이 될수 있죠. 커버 좋은 프라푸치노와도 좋은 짝이 될수 있고요. 34번 수컷 풀커버였습니다. 텐저린 풀커버. 자, 32번 릴리 화이트 수컷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릴리가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네. 뒤통수부터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아니, 저희 집이 릴리 맛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맛집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썩 나쁘지 않은데요? 얘도 옆구리가 너무 예쁘게 내려와 있잖아요. 뒤통수부터 딱 경계가 그냥 하얀 것이. 얘는 카푸치노랑 짝지어줘가지고 이런 타입의 프라푸치노를 만들어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브리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잠깐만, 이거. 얘도 이번에 분양 안 가면 킵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제가 이런 영상 찍으면서 M라인을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 아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데리고 가는 M라인이고요. 이번에 분양이 안 되면 얘는 분양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를 영상으로 남겨둔다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데, 왜냐하면 M라인에 대해서 이한 마리로 전체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는 부담이 있는데, 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얘요, 얘는 실제로. 백질이 좋다고 하죠. 커버도 잘 올라왔고, 정말 호랑호랑한 트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법하게 무늬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렇게 올라왔고 예쁜 아이입니다. 등도 하얗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요. 일단 이번에 M라인을 총 4마리를 데려가고 전시 개체는 3마리 정도를 데려갈 겁니다.
M9 분양 가능한 개체를 네 마리 데려간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이번 나옵쇼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리고 M9 분양가는 세요. 셉니다. 착하지 않아요. 못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M9을 왜 만들었고 이런 스타일 만드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절대 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십시오. 비쌉니다. 네, 가격이 못됐어요. 저도 이런 아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 나옵쇼 많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시고 저랑 좀 놀아주십시오. 네. 나옵쇼는 그런 쇼입니다. 같이 놀고 같이 즐기는 쇼니까 많이 와서 예쁘다 예쁘다 많이 해주시면 더 힘나서 또 잘할 것 같아요. 네. 말을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재밌게 놀아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옵쇼 7월 6일, 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토요일은 밤 12시까지예요. 근데 저녁 7시 이후로는 자율 퇴근해도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시까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놀러 와주십시오. 야, 넌 사실 분양 가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풀빠. 분양 안 가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